오늘 허브를 심자 허브와 함께하는 생활. 이 책에서 세이지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불로장생의 허브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지중해에 연한 지방이 원산지로 고대 그리스 식물학자 테오프라스토스의 식물지에도 등장합니다. 수천 년 동안 약물로 사용된 허브입니다. 학명 사루비아는 치유력이 있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항산화 작용도 있어서 불로장생의 허브로 알려져 왔어요. 정원에 세이지를 심으면 늙지 않는다. 장수하고 싶은 자, 5월에 세이지를 먹어라. 같은 말도 있습니다. 최근에 노화의 진행을 늦추는 작용도 증명되었지요. 피토테라피에서는 커먼 세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체리 세이지, 파인애플 세이지 등그외 세이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서 건강 관리용으로 팅크제를 준비해 두고 양치질 등에 이용하면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지사제로도 이용하고 있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닮은 작용이 있어서 생리불순이나 갱년기 장애 등으로 고민이 있는 경우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팅크제를 마셔도 좋아요. 저는 생리 전에 마십니다. 팅크제로 화장수를 만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효과가 뛰어나서 모공 수렴에 좋아요. 초여름 5월에 잎은 푸르고 향기도 순해서 생으로 먹기에 적당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잘게 잘라서 양념처럼 사용해 보세요. 초여름 개화를 기준으로 잎은 뻣뻣해지고 색과 향은 진해집니다. 꿀풀과 셀비어 속에 속하고 1년 내내 푸른 키가 작은 나무예요. 사용은 잎과 꽃을 하고요. 주성분은 탄닌, 플라보노이드, 소부산, 카르노신산, 페놀산 등입니다. 항균, 수렴, 항산화, 소화불량 개선, 지사제 등으로 사용합니다. 세이지는 온화한 기온을 좋아합니다. 파종이나 정원에 심을 때는 기온이 15도 정도가 좋아요. 3월 초에 저는 씨앗을 심었는데요. 오늘은 3월 21일, 아직도 싹이 나오지 않았어요. 파종 후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서 새싹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싹이 나와서 5 내지 7cm 정도 자라고 잎이 4장 이상이 되면 화분이나 정원에 이식하세요. 파종에서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은 실패율이 높고 성장 속도가 느려요. 타임과 비슷하죠? 묘목을 사서 화분에 심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세이지는 덤불처럼 자라는 식물이에요. 풍성하게 자랄 경우에 40에서 50cm까지 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정원에 심을 때 참고하세요. 세이지는 여러 해 살이 불이에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생육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납니다. 3년 정도 지나면 포기 나누기로 새로 생긴 포기를 살려서 키워나가야 해요. 딱딱해진 가지는 새로운 가지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지를 제거해 주세요. 세이지 잎은 꽃이 피기 전이 가장 향기로워요. 세이지 잎의 정류가 집중되는 늦은 아침이나 이른 저녁에 수확하세요. 첫해 수확은 너무 많은 잎을 따지 말고 적당히 수확하세요. 다음 해가 되면 잘 자라서 수확량이 늘어서 필요할 때마다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가을이 되면 잎을 따는 것을 멈추고 영양이 화초에 축적되도록 도와주세요. 겨울 내내 세이지가 이용할 수 있게요. 세이지 잎에서 나오는 정류는 요리할 때 잡내를 없애주고 풍미를 좋게 합니다. 8월경에 잎을 따서 말리세요. 가지를 묶어서 거꾸로 말리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잎이 완전히 마르면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과거에 유럽인들은 세이지 잎을 삶아서 소염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겨울에 뜨거운 물에 찻잎을 넣어서 허브티로 즐길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허브 솔트, 허브 비네거, 세이지, 팅크젤 등을 만들어서 1년 내내 세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